풀리고. 은근히 덥네요. 내립시다. 네, 오늘은 언니가 토스트 해줬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토스트 아점으로 먹으려고요. 자, 여기 둡시다. 진짜 덥다. 와, 너무 덥다. 와. 하나 안 보니까 하나 안 보나 보지? 가자! 좋다, 다 풀리고, 오케이. 생소라는 생소라가 좋은 점. 미끼를 빨리빨리 안 가르고 준다. 물어보신 거 아니었어요? 정글 뚫이 넣어. 자, 오늘 생소라까지 사갖고 왔는데, 봅시다. 채비는 몇 호지? 일단, 요런 데서 지금 이 바람에 이 바람 안 부는 데서 여기서 만약에 낚시를 한다 저라면 여기서 낚시할 것 같으면 뭐 1호쯤은 되잖아. 바람 좀 불고 너울 좀 있고 그러면은 그래도 한 3호까지는 있어야지. 바람이 갑자기 세지 너. 미쳤나 날씨가. 야, 돌풍이 분다. 야, 돌풍이 불어. 포인트 이동합시다. 오 마이 갓. 이래버리면 예신을 와도 못 봐 이거. 수보다 이동이 더 빠른 것 같아. 그죠? 오, 씨발, 태풍급이야. 오, 오늘 바람 겁나 약하려고 그러지. 짜짜짜, 이동했습니다, 여러분들. 네, 아, 여기가 느낌이 좀 오는데, 물색이 좋아. 야, 일단 물색은 기가 막힙니다. 야, 오랜만에 이렇게 좋은 물색을 보네. 고기만 돌돈만 넣으면 된다. 뱀이 여기 어디 올라왔어? 뱀. 지금 모르고 여기 뱀. 밟고 던졌어. 뱀. 뱀 밟았어? 어, 밟고 던졌어. 뱀이야. 오빠한테 뱀 있어요, 뱀. 오, 뱀 씨부레. 너 안 밟았어? 안 물렸어? 어머, 깜짝이야. 되게 큰데? 독사예요? 낫지. 아니 뱀이 어떻게 여기 있어? 오, 야, 도망간다, 도망간다. 그냥 더 도망갈 때는. 야, 진짜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그래, 어머, 어, 나한테 온다, 나한테 온다. 아, 씨, 그래. 야, 조심해, 호드 같은 털지 말고. 아니 뱀이 어떻게 여기 갯바위에 와 있어? 야, 어떡해. 우와, 이 새끼 봐. 우와. 근데 이거 여기다 놔주면 안 되는 게 저기 왔다 갔다 할 때 근데 어, 얘 놔주면 물릴까 봐 왔다 갔다 할 때 사람들. 야, 그러다 뒤로 해서 숨인다. 어우 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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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불알러. 그러니까 괜히 쏠까 봐. 여긴데 놓아주면 다른 사람들한테 또 물릴까 봐. 놓아주기도 그렇고. 여보세요?
아, 이 다름이 아니고 다리 밑에서 뱀이 하나 나와갖고 뱀을 지금 끌채로 버렸는데. 뱀을 왜 잡았어요? 예? 왜 잡았어요, 뱀을? 뱀이 저기 감고 있어. 잡은 게 아니라 낚시하는데 여기 감고 있었어. 바닷뱀인가? 걸렸어. 독사 아니야? 응, 걸렸어. 줄에. 형님, 줄에 걸려. 조심해. 후진을 안 해. 무조건 전진밖에 없어, 뱀은. 내가 생각보다 통통하네. 생각보다 통통. 오, 무서워. 오, 몸 봐봐. 보이는 것 같아. 오, 표정 봐봐. 오, 무서워. 찍고 있어요. 네, 잡아있어요. 나도 오, 괜찮아요. 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오, 씨. 오, 무서워. 멀리 가세요. 오, 시커맸어. 뱀 천만지 왔어요. 오, 시커맸어. 유튜브 캠낚새끼는 하찮은 미부리지만 생명을 소중히 합니다. 유튜브 캠낚새끼 좋아요, 구독. 빠밤! 많이 부탁드려요. 보세요. 자, 이렇게 보고 있다가 미끼가 다 따인 것 같아서 초기때만 보고 한 거예요. 그때 보고 이렇게 발을 놓고 땡긴 다음에 감았어요. 이렇게 감았어요. 이렇게 감았어. 그때 쟤도 여기만 쳐다볼 거 아니야. 그치. 미끼한 게 온 거 모르는 거야. 그치. 미끼를 보고 여기까지도 못 봤어. 그런 다음에 아이고 미끼가 씨 이거만 남았네. 그리고 여기다 걸으세요. 여기 밑에 있었던 거예요. 밑에 감고 있었던 거예요. 뱀이 이렇게 지나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몰랐던 거지. 몰랐지. 아, 소금물 먹으러 왔나? 바닷뱀인가? 오빠들 안전방으로 철수합시다. 지금 어차피 해도 한 시간밖에 더 못하긴 하는데요. 입질도 크게 없으니까 오늘은 철수를 할게요. 먹구름이 저 뒤에 시끄럽게 밀려고. 바로 통발하긴 할게요. 야, 통을 이따가서 오지. 나오면 뭘 미리부터 통을 갖고 와. 에이, 뽀봄. 자, 과연 있을까요? 어? 가볍다고? 있어? 우와, 문어다! 이번에 안 건드렸네. 우와, 문어다. 문어 들어가 있어요. 와, 대박, 샤커. 아, 뭐야, 우럭이 있었어? 아, 우럭이 있었네. 문어가 들어왔는데, 우럭이 들어왔는데, 문어가 우럭을 죽인 거야. 아, 먹으려고? 우럭도 두 마리인데 죽었네. 우와! 뭐야? 우와, 소라도 들어왔어, 씨구레. 우와, 대박. 오, 두문각이 너무 난리를 친다. 대박. 소라? 소라 안 소라 놔두자. 야, 얘도 그럼 우럭도 미끼를 넣어주면 그럼 미끼를 써야 되겠네, 오빠. 아, 문어가 우럭 다 죽였네. 얘 뚜껑 열고 도망갑니다. 조심해야 돼. 우럭을 다 죽였어. 아, 개도 먹었네. 개도 먹고. 오, 피 겁나 많이 와. 피 많이 와. 오, 막 쏟아져. 오. 너. 무교동 낙지볶음 먹어보죠. 그 양념하고 똑같은 양념입니다. 마늘 한 스푼. 낙지 갖고 하셔도 되고 오징어 갖고 하셔도 됩니다. 자, 양념하겠습니다. 자, 한 스푼, 두 스푼, 세 스푼, 네 스푼이에요. 오케이. 추자도 멸치 액젓. 이건 넣으셔야 되고 안 넣으셔도 되고. 다시 생각보다 많이 넣으셔야 맛있어요. 반 스푼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반 스푼. 이거는 세 꼬집 정도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후추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면 한 티 이상 들어가시면 돼요. 고춧가루 한 스푼을 좀 넘게 넣어요. 듬뿍 넣어요. 청양고춧가루입니다. 한 스푼 듬뿍 넣고요.
자, 가장 중요한 거. 이건 뭐 이제 여기서부터는 지옥 9단계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부뚜 졸로키아를 한 티를 넣어야 돼요. 이거는 넣으시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지옥 설탕 한 반 스푼 정도 넣으면 됩니다. 물은 넣는 거 다른 거 없어요? 양념이 잘 어우러져서 끓으라고. 자, 아직 안 된 거예요. 식히는 과정입니다. 식힐 때 청양고추 이렇게 넣고 이제 밥 차리면 그때 끓여서 먹으면 돼요. 자, 지옥 9.5단계 매운 추자 오징어 아 문어볶음 완생 빠밤. 지옥 9.5단계입니다 야, 맛있겠다.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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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먹겠습니다. 맛있다. 오, 맵다. 확 맵네요. 전문가로 넣으면 완전히 좀 걸쭉해지긴 하겠죠. 맛있네. 와, 맵다. 맛있네.